네, 지금부터는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게임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최근 게임주들의 신저가 행진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갈 길 잃은 게임주, 언제까지 빠질까요? FOMC 이후에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는 하고 싶지만 네. 지금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그래도 게임주에 대해서 매매도 많이 하고 또 게임주에 대해서 참 좋게 바라보다가 이런 또 싸늘한 겨울이 오다 보니까 많이 또 괜히 좀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좀 짜증이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케이락스 게임 쪽에서 K뉴딜 지수 쪽이죠. 이쪽에 올해부터 4월 말까지 한 4개월 동안 35% 빠졌습니다. 지수가 35% 빠졌으면은 할 말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갔던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P2E로 많이 대변됐던 뭐 메타버스나 이 모든 신사업과 관련된 게임과 연관됐던 흐름들이 스토리 쪽에 이제 무게를 많이 두고 이제 앞으로 뭐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하겠다 뒤에 액션 플랜들이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적은 거기 못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없이 앞으로 거창한 계획들이 주가를 끌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보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주 관련된 쪽에서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스토리로 많이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밸류가 많이 비싸졌죠. 그런 쪽에서 작년에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인건비도 나가고 의외로 비용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잡히지 못했는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그동안에 비싸게 받았던 밸류가 좀 깎이는 과정들이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또 저희가 P2E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시스템과 이 어떤 P2E가 하기만 하게 되면 어떤 뭐 큰 호재로 봤는데 좀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게 하는 것보다 게이머들이나 유저들이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교환 가치가 가상화폐로 나오기 시작을 해야 거기서 가장 큰 이득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꾸준이란 단어는 결국에는 게임의 재미와 연관이 되겠죠. 네. 단순하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노동처럼 해서 뭐 하루에 뭐 가상화폐를 바꿨더니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 재밌는 게임과 또 거기다가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의 기술주와 함께 좀 가라앉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긴축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P2E 쪽에서 둘 다 어닝 쪽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서 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권도 들어오겠죠. 특히 코로나19 때는 아무래도 집에 오래 있으면서 그 저녁 먹고 그래도 슬쩍 손이 가는 게 이게 게임이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재밌는 게임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관심이 떨어지겠다라는 부분들도 한번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 부정적인 얘기만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게임 좀 망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항상 또 성장주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호재는 성장주가 많이 빠지는 게 또 호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 상당히 많은 가운데 어느 정도 되돌림은 나올 수 있을 자리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거기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좀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그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낙폭 과대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게임주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국내 게임업계 P2E 게임 개발 열풍을 일으켰던 미르포의 매출이 지금 부진하면서 주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끌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봐도 될까요? 이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신정부 정책 관련된 쪽에서 네. 뭐 10대 과제하고 쭉 나왔었죠. 나와서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더 힘든 측면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애매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특히 지금 P2E 게임과 관련된 위메이드 쪽은 오늘은 좀 오르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빼놓고 이제 오르면 네, 요거 요만큼 올라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쪽에서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 쪽에서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반응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UAD를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은 이제 P2E 게임을 올해 한 100개 정도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우리 위믹스 환경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최소한 미르포 같은 미르포 글로벌이죠. 이거 같은 게임이 적어도 100개니까 한 두세 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흥행을 이끌었을 때 아 그러면 나도 그 게임을 하면서 또 그 게임에 또 통화들이 있겠죠. 그거와 또 위믹스가 교환되는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변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그래도 오늘 4%대 지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펄오빗은 오늘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출시된 검은사막 모바일의 초기 매출 성과가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를 달리고 있는데 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어제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동안의 낙폭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거면 어려울까요? 네,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기업의 호재고요. 네. 또 이런 시점에서 회사가 발표했다는 얘기는 일단 공매도의 피해나 또 이제 주주 가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것도 안 먹히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만큼 또 어떤 수급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가 또 부정적이느냐라고 보는데 근데 특히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출시 24시간 이후에 매출 순위 한 29위 정도로 나와서 이거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초기 변화 이후에 여기서 이제 초기 29위라고 하게 되면 지나고 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일평균 매출 이렇게 되면 10억 원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게임을 일매출 기준으로 초기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엔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계산해서 매출을 잡는 이런 방식은 NC소프트 방식입니다. 과거 NC소프트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쪽 말고 거기다가 좀 더 고려를 할 부분들은 많은데 다 같이 리포트의 일색은 초기에 나왔던 성과 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또 볼 수 있을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것까지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까지 하향한다곤 하지만 역시나 올해 뚜껑들은 한 하반기까지는 좀 더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업계에서는 펄오빗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증권에서 이례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낮은 목표가 6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거는 네. 게임 애널리스트라면 게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해보지도 않고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이해도 모르면서 리포트 막 남발하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이 펄오빗의 검은사막 모바일의 검은사막 게임 구조는 이게 NC소프트처럼 내가 내 캐릭터를 키워서 빨리 네. 강화를 시켜서 내가 어느 정도 군주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이런 능력치를 강화시키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펫이라고 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성장을 같이 꾸준히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초기에 강한 매출의 흐름이 아니라 꾸준하게 시간을 갖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게임이라고 봐야 되게 되면 특히 이제 만약에 레벨을 최대까지 키운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그렇게 과금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요. 게다가 시간이 더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1년 넘게 걸려야 또 최고 레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흐름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만약에 초기 과금이 NC소프트처럼 강하게 들어오는 게임이다. 중국이 정부가 좋아할까요? 아니요. 중국 정부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네. 눈에 가시처럼 보겠죠. 그런데 차라리 지금 보니까 웰컴 패키지 같은 경우도 60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도 안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과금을 많이 안 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는데 그걸 가지고 일매출이 얼마로 계산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만큼 오히려 그 전에 나왔던 기대감이 약간 흔들리는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역시 현실을 좀 알고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특히 앱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는 지금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서도 마켓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마켓뿐만 아니라 마켓이 많은데 그러면 애플 쪽은 거의 차지하는 게 뭐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또 합쳐야 되겠죠. 그럼 합쳐서 일매출을 나올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 뭐 일매출 10억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해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했지만 증권가 예상치는 밑돌았다는데 2분기에는 좀 반격할 수 있을까요? 네, 반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좀 많고요. 네. 특히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한 420억, 한 170% 늘어나면서 오딘의 장기 흥행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리니지보다 오딘 쪽으로 조금 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 변화 같은데 게다가 대만에서 인기가 있죠. 대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프리미엄 폰을 좀 덜 쓰다 보니까 PC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오버행 이슈나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회사 IPO 라이온하트 게임즈죠. 이쪽에 대한 IPO 얘기도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외 부진한 것들이 주가를 더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뭐 NFT, 뭐 메타버스에 메자만 붙어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작년에 일단 게임주들 실적 자체가 부진했었고요. 거기다가 나오는 금리 인상기에 대한 밸류 부담도 있는 상황들 쪽에서 아무래도 신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이 연관되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 약간 스토리만 가지고 나왔던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적 개연성들이 확인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의 관망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신사업 실적의 연관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지금 게임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하반기에 지금 기대 신작들 출시가 몰려 있다 보니까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고 계시거든요. 네. 기대봐도 될까요? 아니면 눈여겨보고 계시는 신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넷마블의 2분기에 나오는 오버프라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모바라고 합니다. 모바. 멀티플레이어에서 LOL이라고 하는 게임처럼 이렇게 대결하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쪽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NC소프트가 연말이죠. 뭐 TL이라고 하는 게임이나 그리고 또 크래프톤의 게임들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기대감만으로 갖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또 막상 뚜껑까지 열어서 성과 확인해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워낙에 게임주가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네. 상저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저점에 조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차라리 네. 지금보다는 오히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FOMC 끝나고 나서의 저가 매수를 그때 노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때문에 지금은 관망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FOMC 이후를 한번 체크하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